근데 진짜 캄보디아는 기회의 땅인 것 같고. 맞아. 만약에 저희가 다른 나라에 했으면 이미 늦었을 것 같아요. 이미. 후. 여전히 파리하구만. 지금 시각 8시 48분. 요새 제가 자영업자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아름아름하면서 캄보디아에 사시는 한국분들 되게 좀 많이 만나뵀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삶을 조금 밀착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자영업자 스토리 인 캄보디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밀착해볼 분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창업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직업 체험도 한번 해봤었는데 직업 체험한 거는 인포맥스 채널에 올라갈 거고 이제 저는 그분들의 삶에 집중을 한 밀착 형식으로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빈손으로 가긴 좀 거시기 하니까 뭐 좀 주전부리 같은 거 사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익스프레스 여기서 한 사발이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소주는 좀 그런가? 차 왔다. 오, 야시. 캄보디아에도 이런 게 있네. 차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 한국식이면서 들어갈 때 생색내기 좋은 그런 멋있갱이. 예. 42,800 리엘. 11달러 정도 되거든요. 에이, 너무 겁나 한국적이요. 일단 그럼 여기서 툭툭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247 이거다 이거. 하이. 와, 도착.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있거든요. 보자, 아마 이쪽이었나? 일로 이제 들어가서 가다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직업 체험할 때도 느꼈지만 건물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이 건물들 하나하나가 스타트업 오피스거든요. 오, 지금 이게 열려있네. 아무튼 저런 식으로 자그마한 공간 빌려가지고 오피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머시갱이랍니다. 예. 찾았다. 제 거울. 예, 오랜만이네. 안녕. 거울 한 사발이 봐주고 상태가 꼬리 말이 아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밀착할 스테이블 스튜디오라고 하고요. 예. 아, 이게 뭐시라고 살짝 떨리는데. 헬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진짜요? 예. 거의 2주 만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거 이제 예, 저 겨우 찾았습니다. 이거 팔는데 진짜 없을 텐데. 툭툭 타기 전에 네. 잠깐 가게 들려가지고. 그냥 오셔도 되는데. 아, 아닙니다. 아, 이 목소리예요. 아, 진짜 그냥 오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제 지치실 때 한 사발이 네. 하시라고 이렇게 네. 가지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스타트업 하고 있고.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는 오케이고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연영모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텝업스요에서 영상 작업하고 있는 소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원님. 와. 네. 저 직업 체험할 때 이제 사수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일하시는 멋진 모습 담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2021년 4월에 캄보디아에 들어왔어요. 아, 2021년 4월? 네. 예. 그때 코로나 제일 심할 때였거든요. 아. 캄보디아는 락다운을 시켰어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아예. 락다운 기간 중에 들어왔고 여기를 제 생일날 7월 16일날 계약했거든요. 3개월 동안 프놈펜에 거의 한 2, 300개 매물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아. 다 적고 지금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근데 저 앉기 전에 보니까 그 전에 직업 체험할 때는 세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두 분만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 자율근무제를 해요. 아, 예. 그래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 있고 10시 네. 출근, 7시 퇴근이 있어요. 그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계속 야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아, 그러면 다들 10시에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이랑 프로젝트 하는 게 있어서 네네. 한국은 지금 저희보다 2시간 빠르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막 7시에 카톡이 엄청 와 있어요. 맞아. 이거 해달라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보통 현지 분들이랑 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인 분들이랑 네. 일을 하시는 빈도가 조금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고객 대상으로는 캄보디아 분들이랑 하는 게 많고 기업 대상으로는 한국에 있는 한국 업체들이랑도 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업체들이랑도 하고 있어요.
되게 난 진짜 신기한 게 이 어떻게 그렇게 커넥트가 딱딱딱 돼가지고 일이 그렇게 생기는 거지. 나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도 사업 처음이라. 사업이 처음인데 이렇게 지금 일을 받고 막 바쁘고 스튜디오 차리고 다 한다고. 세상에. 저희는 좀 신기한 상황들이 연속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고객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작업하시는 공간이 있고 일로 가면은 바로 이렇게 스튜디오 딱 보이거든요. 꾸며놓은 거 보면은 한국의 어느 스튜디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좀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조명도 이렇게 전문 업체의 그런 장비를 다 가지고 있고 카메라랑 모니터랑 이렇게 막 짱짱하게 다 있습니다. 예.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새로 사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연수님이 실제로 이거 바닥 있었네요. 바닥도 네네. 계속 갈아주고. 네네. 사실 이게 소모품이어가지고 계속 쓸 수는 없어요. 네네. 이런 더러워지거나 깨지고 이러면은 네 바꿔야 되죠, 그죠? 바꿔주고 또 주문하고. 여기가 원래 다 벽이어가지고 사실 되게 답답했어요. 엄청 답답하고 딱 쓸 수 있는 공간이 요만큼이었는데 이제 제안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건물주한테 여기 뚫고 우리가 써도 되냐 하니까 너무 좋대요, 자기들한테는. 와,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걸 뚫고 이 통창이 원래 한국에서는 되게 비싼데 저렴하게 잘 공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 이제 인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저는 이 문을 이쪽으로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고 이제 계속 지켜봤어요.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도 다 네. 네이버 카페에서 네. 이제 물품 정리하시고 한국 들어가시는 주재원분들이나 교민분들이 물품을 올리고 가세요. 아. 저는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되게 수혜를 많이 본 게 한국 들어가는 분들 엄청 많았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무료로 받았고. 이거야말로 뭔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네. 아, 그러면은 싸게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네. 여기 지금 월세가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10이에요. 아. 50스퀘어미터인데 네. 15평, 18평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500불. 매달 500불 네, 매달 나가시고 500불. 관리비까지 합쳐서 500불이고 전기세는 포함 안 돼 있고요. 이렇게 싼 건 아닌데 단지가 주는 게 너무 이뻐서 여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공유 오피스라고 하나요? 여기 또 투어 시켜주신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 이 공유 오피스를 찾아내신 거예요? 난 그게 진짜 궁금하다. 그냥 진짜 막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고 네. 두 번 정도 와봤던 것 같아요. 여기가 아쿠에이션 네. 오피스. 아~ 여기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우리 렌트하고 싶은데 얼마냐 네.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약하고 해외에서 창업하기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언어가 조금 장벽이라고 맞아요. 막 느끼셔가지고 네. 겁내시는 분들 막 있잖아요. 네. 막 망설이는 분들 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어디서든 다 사업적인 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네. 여기서 또 부족한 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더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었으면 영어 공부 안 했을 텐데 여기서 영어 공부 하거든요. 동기부여가 네, 된다. 동기부여가 되고 왜냐면 실제로 너무 필요하니까 또 영어만 한마디 더 하게 돼도 제가 만날 수 있는 고객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언어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개발하기 정말 최적의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근데 진짜 캄보디아는 기회의 땅인 것 같고 맞아. 만약에 저희가 다른 나라에 했으면 이미 늦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이지만 인프라가 너무 확실하게 잘 돼 있고 기회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진짜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한 나라여서 계속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네. 기깔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캄보디아로 오세요 얘기해 주셨는데 꼭 기깔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진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여기 갖고 오면 네. 그냥 그게 기깔나는 거거든요. 네. 도전해보고 싶고 해외에서 좀 살아보고 싶고 그런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진짜 도전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레몬티 드실래요? 레몬티. 좋아요, 저는. 저렇게, 저 진짜 한 번 마시고 뿅간 주스거든요. 이렇게 다 드시거든요.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제가 수치로는 네. 아직 안 들은 것 같아가지고. 3천만 원 정도? 네. 진짜. 그 정도는 진짜 적게 들은 거 아닌가? 보통 그 뭐지 자영업자분들 얼마 들었어요 하면은 뭐 5천 그렇죠. 들었다 네. 1억 들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오늘 약간 뭔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드셔보시죠. 이거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뭔가? 끄러지마. 따이 끄러지마 라고 합니다. 1달러인가? 1달러 안 되는 것 같아요. 1달러 좀 안 되네. 근데 양이 벤티 사이즈거든요. 여러분 완전 얼굴만 합니다. 엄청 커.
에너지가 좀 채워지네. 어, 진짜로. 너 완전 비타민C 덩어리인 것 같아. 그니까, 그니까. 와. 어,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그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스테이블 스튜디오 디자이너 김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회의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앉아서 회의하시는구나. 특별한 업무는 합창, 촬영 네. 4시 있고요. 미팅 어떠셨나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그니까 그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소원님이 이제 여기서 일하기 전에 한국에서 7년 정도? 네, 네, 일하시다가 다시 캄보디아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엄청 여기서. 엄청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그, 금액적으로도? 예. 아. 제 뭐 시키셨죠? 저는 김치찌개 시켰습니다. 네, 김치찌개 이렇게 시키셨고. 돼지국밥. 네, 돼지국밥 이렇게 시켰다는 거. 아, 저 캄보디아에서 돼지국밥 처음 보거든요. 저는 냉면. 캄보디아 자체에도 셀프 스튜디오 하는 그게 없는 것 같거든요. 거의 최초로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셀프 스튜디오는 저희가 최초인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수요가 있습니까? 캄보디아인들에게. 네. 처음부터 뭔가 반응이 좋았고 홍보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냥 초반에 좀 운이 좋았던 게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왔어요. 캄보디아 공주도. 아, 공주도? 네, 공주도 어디까지 찍고 막 그러면서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운에 운이 겹쳐가지고 이게 또 말로 들으면 되게 쉽게 쌓아 올린 것 같은데 절대 쉽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좀 되게 분주하신 것 같은데 네. 어디 가시나요? 아, 이제 저희가 오늘 외부 촬영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네네. 촬영해드리고 영상 만들어드린 것까지 공항 가까이 같이 가실래요? 아, 공항 가까이. 어유, 어디든 같이 가야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와, 근데 진짜 짐이 한 바가지네요. 오, 세상에. 촬영님 힘드시겠다. 이 가방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아니, 원래 차로 가면 괜찮은데 예. 캄보디아가 차가 너무 막혀요. 예. 아, 맞아. 그래서 시간을 못 맞추면 행사니까 아예 초반엔 못 찍는 거니까.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진짜로 이동해 보실까요? 오토바이 여기 엄청 뜨거워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궁디 타겠다 야. 나중에 봅시다. 그 야외 촬영하실 장소 같거든요. 이야. 이제부터 야외 촬영 시작이네요. 아. 오는데 이미 지쳐요. 그쵸? 그러니까요. 엄청 더우셨죠. 그 이제 촬영하면 정신 없어질 테니까 마무리할게요. 네네. 너무 오늘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촬영 어땠습니까? 오늘 촬영? 네. 어,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여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제 안에서도 좀 확신이 되어지고 헛되이 보낸 인연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한국의 젊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촬영하시는 모습 이제 찍고 저는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진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자 한테 어자. 오늘 이렇게 캄보디아 스타트업 자영업자의 하루 둘러봤는데 너무 열심히 사시고 생각도 아이디어도 톡톡 튀고 진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촬영하는 내내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마음가짐이라든가 일을 하는 그 자세라든가 공부도 많이 되고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한 이쯤에 있어서 여기 공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수영장, 풋살장, 미니 골프장. 오호. 그래서 여기 수영장은 커뮤니티에서 가족 단위로 가기 가장 좋은 1등으로 뽑혔대요. 푸놈펜에서 할 수 있는 수영장에서. 저희 여기 입주자들은 무료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한 번도 수영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바쁜데 수영할 시간이 없으시겠어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야 되는데. 어, 맞네. 지금 마침 오. 대박. 이야, 이렇게 바도 있고 지금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대박이다.
야,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막 수영장 있고, 막 애기도 놀 수 있는 곳도 있고, 업무 환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구글 가면 이런 느낌이란가? 거기 안에 보면은 막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데도 맞아요. 있고, 막 자기의 창의성을 최대로 이제 맞아요. 발휘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 조성을 막 해놓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도 이런 곳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사업하려면 캄보디아에서 하!